네, 새누리당 고민 많습니다. 156석인데요. 이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합친 이 두, 그냥 산술적으로는 128인데 모든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위협을 느끼긴 하는 겁니까,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네. 현재 판세가 새누리당이 당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가 치러질 걸로 기대를 네. 했는데요. 지금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양당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돌풍적인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굉장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네. 조금 예상됐던 일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네. 어차피 통합이 될 걸로 봤다. 네. 선거 전략 자체를 바꿀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자, 말로는 연대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새누리당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을 바꿀 게 없다. 네, 다만 네. 이제 새정치에 대한 네. 프레임,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불리한 구도로 새누리당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마 네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야권 연대에 대한 약속파기,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파기죠. 네. 안철수 의원이 줄곧 연대가 없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연대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공략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새정치가 아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야합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새누리당이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보기에 이제 오늘 그 안철수 진영과 민주당이 배려도 많이 했지만 갈등도 있었잖아요. 협상 과정에. 이런 걸 보는 새누리당의 시각이랄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네. 현재로서는 뭐 배려도 하고 네. 또 악수도 하고 이런 모양들을 연출을 할 거로 보지만 앞으로 이제 공천 문제가 있고 또 창당 이후에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몫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양측 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파열음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새정치의 이미지와는 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누리당이 파고들고 또 국민들도 그걸 또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게 신당의 지지율 또 신당 후보의 지지율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아까 우리 화면에 네. 나왔던 그 장면을 보면은 네. 안철수 의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서 네. 기초 단체장에 대한 그 공천 폐지 네. 네. 이거를 지금 새누리당은 그대로 하겠다고 폐지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네. 대통령이 한마디도 없느냐라고 네. 강력하게 오히려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신당과의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싸움이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또 신당 입장에서는 줄기차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을 할 거고요. 지금 기초공천 문제는 특히 아주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 문제는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새누리당 그거를 받아들여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대선 때 했던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 가능성 없죠? 없죠.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다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틀까지 이미 다짠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사실 조금 이거는 약속을 지키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절대 이거는 공천을 포기할 경우에 부작용이 더 크다. 이런 당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랑 새정치연합에서 자꾸 새정치 하니까 새누리당이 구정치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뭐좀 준비하고 있는 카드는 없나요? 조금 전에도 남경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새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당의 새정치가 과연 새정치냐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할수 있도록 계속 그 공격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 이게 아마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어젠가요? 정몽준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서울에서 출마하고 싶고, 만약에 경선을 통과한다면 도전을 할 건데, 당선된다면 월급을 1년에 10,000원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뉴욕의 블룸버그 전 시장이 12년간 재임하면서 1달러만 받지 않았습니까? 연봉을 1달러만. 연봉을 1달러만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연봉과 서울시장 시절과 또 대통령 시절에 받은 연봉을 대부분 저 글씨가동하고 예. 또 청소노동자 이런 네. 분들에게 기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본인이 서민과 어떤 이런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네. 또 본인은 어떤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게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고 네. 또 돈 많은 점, 네. 1조 7천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엄청난 돈이고 일반이 네.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포인트와 관련해서 그 야권에서 불고 있는 이제 신당 바람 그리고 그 각종 지방선거를 보는 여권의 생각까지 짚어봤습니다.